안녕하세요. 데일리 드로잉의 임시입니다. 오늘 이제 뭐 그림으로 영상이 올라온 게 아니라 저번에 샀던 미니언즈 스페셜 에디션 그 만년필 패키지 요거 잠깐 소개하는 영상 한번 올릴게요. 아, 이거 원래는 만년필만 들어있는 패키지로 사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그 안에 들어있는 캘린더랑 스티커 같은 게 마음에 든다 해서 서로 이제 이 묶음 패키지로 산 다음에 나누기로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샀는데 가격은 이게 아마 79,000원이고 만년필만 사시면은 5만 얼마인가 할 거예요. 막 한정판이라고 했었는데 금방 이게 다 완판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요거 개봉하는 거 할게요. 이게 근데 지금 손이 그 만년필 잉크 뚜껑 때문에 손에 잉크가 다 묻어서 지금 되게 막 지저분한 손인데 이게 씻어서 잘안 벗겨져요. 그 지금 몇 번을 씻었는데 좀 더러운 손이지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제 캐릭터 중에서 미니언즈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라미 만년필은 있는데 또 샀어요. 똑같은 사이즈로 가지고 싶어 갖고는 요거 뚜껑 이제 이렇게 열면은 와 정말 이 패키지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서 어쩔 수 없이 샀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마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약간 덕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패키지는 아니어서 뭐냐면 이제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요걸 뜯을 때 되면 이 박스에 있는 재질 때문에 벗겨져요, 이게. 좀 이제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재질이 좀 그래요. 이렇게 곳곳에 벗겨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먼저 약간 스티커 메모지, 포스트잇 같은 건데 아니요, 다 꺼내 본 다음에 할게요.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만년필. 그리고 이건 와이프가 갖고 싶어 했던 스케줄러 같은 거. 오, 요거는 그 스케줄러 받침대. 그리고 요게 제가 쓰고 있는 그런 수첩 같은 거예요. 무지라서 뭐 그림 그리거나 뭐 다양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요거 스티커. 이거 이제 제게 아니에요. 와이프한테 넘어갈 거라서. 네. 포스트잇인데 미니언즈 포스트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있어서 아마 이렇게 세워둘 수 있을 거예요. 요거. 하지만 이제 제게 아니기에 곱게 포장을 해서 저는 이제 이런 거잘안 쓰거든요. 와이프 거. 다음에 요거 요것도 저는 이제 스타벅스 그 다이어리 이거 쓰고 있어서 굳이 쓰지는 않아요. 좀 두껍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장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역시 다시 재포장. 근데 귀엽죠?
아, 이런 거 좋아해요. 안 어울리게. 그리고 요거는 아마 다 이번 수첩 쓰면은 요걸로 쓰고 쓸것 같아요. 종이질도 적당한 것 같고. 우선 만년필로 한번 써보긴 해야 될 건데.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이렇게 미니언즈 스티커가 있습니다. 좀더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만 있는데 요것도 역시 와이프 거. 저는 요거와 만년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만년필 한번 까볼게요. 한번 미리 까봤어요, 공중에서. 틴 케이스. 예쁘죠? 그 녹차나 막 화장품 보면 틴 케이스 예쁜 거 많은데,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사용법이에요. 뭐 별다를 건 없는데, 장착하고 나서 뭐 잉크 카트리지로 되어 있는 잉크를 쓰거나 아니면 컨버터를 이용해서 잉크를 넣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뭐 세척하는 거, 물에 담가두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그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게 해도 되긴 해요. 그리고 잉크 넣을 때 컨버터로 해서 뭐 이런 식 설명서인데, 뒤에는 짜자잔 귀여운 미니언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노란색 만년필이에요. 클립이 좀 산티나게 생겼는데, 그리고 촉은 EF 닙이에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라미 만년필이랑 똑같은 촉입니다. 요거는 동봉되어 있는 카트리지, 라미 잉크 같은데, 요 링을 빼고 이걸 넣고 장착을 하시면 돼요. 이링 때문에 이게 꽉 잠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걸려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요거를 빼고 사용하시면 돼요. 됐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카트리지, 그냥 총알 같은 거, 잉크, 일회용 잉크예요. 보면은 담겨져 있는. 쓰기가 편한데, 병 잉크는 대신에 쓰기가 좀 불편해도 많은 양을 싸게 쓸 수가 있고, 요거는 간편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뭐 비용이 조금씩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병 잉크를 사용할 때 잉크를 이렇게 돌리면 밀어냈다가 이렇게 빨아 올리는 거예요, 잉크를. 그래서 요거를 장착해서 이따가 요거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요거를 뒤에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걸 클립에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귀엽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끼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이 곰돌이는 여기 클립이나 이런데,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좀 밑으로 내리고 곰돌이를 이렇게 돌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그냥 휙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상태로만. 근데 이거 되게 밖에서 쓰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두개 껴질려나? 이렇게 하면 안 이쁘겠죠? 바나나까지. 이러면 너무 좀 과한 느낌이니까 저는 미니언즈만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성품 전부예요. 만년필, 오, 다이어리 들어있는 스티커, 달력, 받침대, 그다음에 포스트잇. 뭐 이렇게인데, 역시 뭐 이런 제품이야 뭐 가격 대비 성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이 시켜서 사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는 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만년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라미 잉크는 잘안 쓰고 이번에 새로 구매했던 그 잉크 때문에 지금 손이 이렇게 됐어요. 그 잉크 넣어서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즘 자주 쓰고 있는 프리피 만년필. 가격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인데, 그, 나름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세일 때산 오로라 잉크 블랙. 50% 세일 들어가서 냉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요거 잉크 넣을 때, 원래는 이렇게 카트리지를 이렇게 넣어서 돌려서 넣거나, 아니면 만년필 촉으로 해서 이어서 이렇게 넣는데 저는 이제 주사기 하나 샀거든요. 주사기로 잉크를 이렇게 쭉빤 다음에 이 카트리지에 넣어서 찡기면 돼요. 아니, 컨버터에 넣어서 찡기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게 중간에 뚜껑이 하나 있어서 그 마개를 열다가 손이 이렇게 다 왕창 잉크가 묻거든요. 그 바늘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주사기 사용하실 때는. 적당히 채운 다음에 컨버터를 이렇게 뒤로 이거 너무 적게 채웠어요, 지금. 채우면 그가 찹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홈이 있거든요. 아, 이거 보여드리기 힘들어서 이 작은 홈 사이에 이 홈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볼록 컨버터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잉크 앞 머리 쪽에 있는 이 작은 홈 쪽에 딱딱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장착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잉크를 주사기는 언제나 조심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잉크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약간 굵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미의 EF랑 네. 프레피 EF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라미면 이게 좀더 가늘어요. 이게 일본산 애들이 아마 더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EF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없나? 아닌데. 이게 아무튼 이건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같은 크기예요. 색상만 다른데 이거는 차콜. 똑같이 EF 닙이에요. 같은 잉크거든요. 얘네 둘이. 크기 완전 차이 나요. 얘네는. 이거는 거의 1년 넘게 매일 쓰던 만년필이라서 아마 벌어지기도 벌어지고 촉도 좀달 있는 상태라서 굵기 차이가 되게 날 거예요. 요거랑 이것도 약간은 좀 길들여 주는 게막꽉 눌러서 쓰라는 게 아니라 초반에 어느 정도 사용을 좀 해줘야지 그 흐름도 괜찮아지고 그래요. 이렇게